1번 다음 그림에서 L, M, N이 평행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아, 이거 평행이니까 쉽네. 그 X를 구한 거잖아. X. 그럼 여기가 6이 되는 거지. 6. 6. 그러니까 4대 6은 그러니까 4대 6은 5대 X 이렇게 놓고 풀면 되네. 4대 6은 그러면은 외항끼리 곱하 아 4대 6은 2대 3이지. 참 2대 3. 2대 3으로 고치자. 2대 3. 2대 3. 그러면 외항끼리 곱하면 내항끼리 곱하면 그러면 2X는 15. 그럼 X는 2분의 15네. 아, 저 가로 1번은 X는 2분의 15다. 2분의 15. 아, 지우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그 X 대 20. X 대 20. 아, X 대 20.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냐? 24에서 15 빼니까 9가 되는 거지. 9. 9대 15가 되는 거지. 이것은 9대 15가 된다. X 대 20은 9대 15. 9대 15는 3대 5네. 3대 5. 아, 3대 5. 3대 5. 그러면 이거 4배 했네. 아, 이거 4배 하면 되지. 그럼 X 얼마가? X는 12다. 12. X는 12. 그다음에 3번. 아, 이거 쉽다 이거는. 3번도. 3번 보면은 이거 6대 X는 6대 X는 4대 6. 아, 이렇게 놓고 풀면 되네. 6대 X는 4대 6. 그러면 이거 4대 6은 2대 3이잖아. 2대 3. 2대 3. 2를 3배 했지. 3을 3배 하면 되겠네. 그럼 X는 얼마? 9. 가로 3번은 X는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4번 보자. 4번. 4번 보면은 이건 뭐가 X 6대 X네. 6대 X. 그러면 6대 X는 8대 20 하면 되겠다. 8대 20. 6대 X는 8대. 이거 4로 약분 되지? 4로 약분하면은 2대 5. 2대 5. 2대 5. 2대 5. 2를 3배 했네. 5를 3배 하면 되지. 15. 그래서 X는 15가 된다. 다음에 5번. 5번. X 대 9가 되겠다. X 대 9. X 대 9는 2대6 하면 되겠네. X 대 9는 2대 6. 그럼 2대 6은 1대 3이네. 1대 3. 1대 3. 1대 3. 3을 3배 했지. 1을 3배 하면 되지. X는 3. X는 3이다. 그 다음에 6번. 6번을 보면은 X 대? 이거 X 대5 하면 되겠네. 5대 X 해도 되고. 5대 X 하자. 위에서부터 내려보자. 위에서부터. 5대 X. 그건 5대 X는 위에서부터 내려와. 4대 12. 4대 12. 그럼 4대 12는 1대 3이잖아. 4대 12. 1대 3. 1대 3. 그럼 5배 했네. 5배 하면 되지. 그러니까 15. 아, X는 15다. 가로 6번 X는 15.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다음 2번. 오른쪽 그림에서 L, M, N, P, N, P가 다 평행일 때 Y분의 X의 값은? 이거는 저기 이거 X 구하려면은 요세 개만 보면 되네. X 구하려면은 요세 개. 밑에 건 보지 말고. 요거 평행선 이렇게만 보면 되네. X 구하려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X 대 10. 그러니까 X 대 10은 4대 요놈 하면 되지. 그럼 요거 얼마야? 요거는 10에서 6배니까 5지. 5. 요가 5니까 4에서 5 더하면 9가 되네. 9. 이렇게. X 대 10은 4대 9다. X 대 10은 4대 9. 그러면은 저기 내항끼리 곱한 거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으니까 9X는 40. 그럼 X는 9분의 40. 아, 그래서 X는 9분의 40이 나왔고
그 다음에 Y 구하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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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는 밑에 있네. 와이. 그 와이 구하려면은 여기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요거 위에 저 위에 거는 필요 저 L은 필요 없지. L은 필요 없고 요걸로. 그러면은 Y가 있으면 이거 10대 아니 아까 X가 아 이거 빼야 되잖아 이거 이가 아 이거 그럼 요거는 X가 9분의 40이니까 아 이거 구하려면 이거 빼야 되네. 10에서 9분의 40. 아이, 저기. 야, 10 빼기 9분의 40. 9, 40 하면은, 저기 통분하면은 9분의 90 빼기 40이지. 그러니까 9분의 50이다, 9분의 50. 아, 9분의 50. 여기 9분의 50이고.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아, 괜히 구했다 이거. 아, 참. 아, 열받네. 왜 이렇게 열받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이걸로 풀면 아, 열받아. 아, 왜 이렇게 꼬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뭐냐면은 그 이걸로 보면 이거 보면 되지, 이거. 이걸 보면 되네. 아, 그렇구나. 10대 y로 푸는 거야. 10대 y. 아, 이렇게 풀면 되네. 10대 y는 그 여기 아까 5였지, 5. 여기가 5니까 9대 6. 아, 이렇게 높으면 되네. 아, 좋았어, 좋았어. 10대 Y는 9대 6. 그러면 9대 6은 3대 2네. 3대 2로 쓰고. 3대 2. 그러면 내한끼리 곱한 거 외한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3Y는 20. 그럼 Y는 3분의 20. Y는 3분의 20이다. 아, 구하는 게 뭐냐, 근데. 아, Y분의 X야? 그러면은 3분의 20분의 9분의 40? 이거 잘 모르겠는 사람은, 아, 이렇게 약분하면 돼, 사실. 이거 약분 이렇게 하는 거야. 약분해서 3, 약분해서 2.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 3분의 2. 2번이구나, 2번. 근데 이게 헷갈리는 학생은 이렇게 하면 돼. 뭐냐면은, 이거 구하라 했으면은, 이거는 x 나누기 y잖아. x 나누기 y. 그러니까 x가 얼마였냐? 9분의 40. 그러니까 9분의 40 나누기 3분의 20. 그러니까 9분의 40 곱하기 20분의 3을 하라는 얘기야. 20분의 3. 그럼 약분하면은 2, 약분하면 3. 그러니까 3분의 2.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이렇게 나누기로 고쳐서. 된다.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에서 L, M, N이 평행일 때 X, Y의 합, X 더하기 Y의 값은. 아, 뭐 이렇게 어지럽게 나왔네. 이거는 확대해야겠다. 그 X부터 구해볼까? X부터 구하자. 그럼 X를 하려면은 평행선 있고 X. 아, 여기 있네. 여기 X. 요놈하고 요놈으로 풀면 되네. 요놈하고 요놈. 자, 그럼 몇대 몇이냐? 4대 8. 4대 8. 아, 그럼 1대 2네? 1대 2. 그럼 여기도 1대 2가 돼야 되겠지? 1대 2. 1대 2. 아, 그러면은 1대 2인데, 그 여기 14잖아, 14. 이거 얼마 7이 되겠다, 7. 그치? 1대 2가 되려면은 7대 14가 돼야 되는 거지? 7대 14. 아, 그래서 X는 7. 아, 그래서 X는 7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는 구했고, Y 구하자, Y. Y. 그러면은, Y는 이제, 요건데, 요놈. 요놈. 그러면은 요것도 1대 2야. 1대 2. 그럼 요것도 1대 2가 돼야 돼. 1대 2. 1대 2. 여기 6이네, 6. 그럼 두 배, 12가 되는 거지, 12. 그러니까 Y는 12가 된다. 12에서 Y는 12. 아, 뭘 구하는 거냐? 두개더 하는 거냐? 아, 더 하는 거구나. 19. 4번이다, 4번.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에서 L, M, N이 평행일 때 X의 값은. 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시험에 잘 나는 그림이지. 이거는 이제 시험 잘 나, 잘 봐둬야 돼. X의 값. 굉장히 잘 나. 그럼 어떡하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평행선을 요렇게 또 평행하게 옮겨. 그 평행사변이 되는 거, 요게. 평행사변이요.
그 얘가 6이 되면은 다6 되는 거야, 6.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지, 3. 3. 그 9에 얘 9잖아. 그럼 3. 그러면은 요 삼각형, 그럼 여기 이제 6-x가 되는 거고, 여기는 6-x. 그러면은 요 삼각형,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하고 닮았지? 아, 닮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 일단 6-x 좀 이따 하자. 6-x 좀 이따 하고 닮았지? 요상 두 개가 몇대몇 닮았냐? 몇대 3대 8 닮았어. 3대 8. 3대 8. 3대 8. 그러니까 3이니까 8이 된다니까. 8. 그럼 x는 얼마? x는 8에다 6 더하면 되네. 그14. 14. 14. 답이 그래서 5번. 5번 된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 5번. 오른쪽 그림에서 이게 다 평행이야. 아, K, L, M, N 평행이다. 이거 K다. R 아니야. K야. X 더하기 Y 마이너스 Z일까? 자, 그럼 순서대로 X, Y, Z 이렇게 구할까? 순서대로. 아, 그러면 이건 X는 여기 있네. X 요거하고 X 요거하고 요거 구하면 되겠네. 요거. 그렇지. 그러면은 X 대 12. 아, 그치. 그럼 X 대 12는 요거 10대 15 이렇게 하면 나오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10대 15는 2대 3이잖아. 2대 3, 2대 3이라고 5로 약분하니까 2대 3. 아, 3을 4배 했구나. 그 2도 4배 하면 되지. 8 됐나? 8. X는 8. X 8. 자, X는 8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Y 구해볼까? Y. Y는 어디 있냐? Y 밑에 있구나. Y. 요거. 요게 Y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랑 닮은 거 요거 풀면 됐다. 요거. 그러면은 요는 12대 Y는 12대 Y는 15대 5. 15대 5. 이거 5로 약분하면 3대 1이네. 3대 1. 아, 3대 1로 써. 3대 1. 3대 1. 3을 4배 했지. 이것도 4배 하면 된다. 4, 4. Y4. Y4가 나왔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Z. Z. Z 어딨냐? 아, 여기 그 Z. 아,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돼. Z. 요놈하고 요놈. 야, 그 저기 중간 거 빼도 된다. 요렇게 요렇게 해도 돼. 요렇게. 야, 중간 거 빼도 돼. 중간 거. 여기 없애버린다고. 없애버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 Z 대 4. Z 대 4는 10대 5.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10대 5. 야, 그럼 Z는 8이겠다. 그치. Z는 8. 2대 1이 돼야 되니까. Z는 8. 아, Z는 8. 그러면은 8 더하기 4 빼기 8을 하니까 답은 얼마냐? 4다, 4. 4번. 여기서 쉬마이 하자.